시간에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와 제품별 원가 계산 중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만 사용하는 직접비하고 달리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람들이 일정한 배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가 계산의 절차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가 계산의 절차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 계산은 제1단계로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나오면 직접 특정 제품에 직접 사용된 직접비들은 전부 다 해당되는 제품 만드는 제공품에 다 배부를 하고요.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모아다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한 후에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낭비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해당된 제품에 배부를 해서 당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제조 간접비를 해당되는 제품에다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그럼 이 부분 시험에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파트가 됩니다. 그 배부 방법에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부법하고 예정 배부법이 있습니다. 실제 배부법은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에는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비법, 직접 원가법,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등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법부터 직접 원가법까지는 해당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하므로 가액법, 가격법이라고 하고요. 직접 노동시간법과 기계작업시간법은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시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 간접비 전체 금액을 분자에다가 놓고요. 분모에다가 회사 경영자가 선택한 배부 기준의 총액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 경영자가 선택해야 될 배부 기준은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 하시려면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해당되는 제품에서 그 제품 만드는데 직접 투입된 직접 재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직접 재료비를 많이 쓴 제품에다가 간접비를 많이 써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럴 때 배부 기준 총액에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제품에 직접 쓴 직접 재료비 총액을 분모에다가 기재하셔야 됩니다. 직접 노무비법은 사람이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에서 택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제품에서 발생되는 그 제품에만 쓰는 직접 투입된 인건비가, 노무비가 가장 많이 발생된 제품에 가장 많은 간접비를 배부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람의 기술력이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경우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될 제품은 사람의 기술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제품이겠죠. 그런 제품들은 간접비도 많이 배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비싸게 팔아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원가법은 재료도 중요하고 사람의 기술력도 중요할 때
즉 농업비도 종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를 전체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그 총액을 분모에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자동화가 되어 있는 회사는 기계 작업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기계가 작업을 많이 한 제품일수록 고가의 제품이 되는 거고요. 기계 작업 시간이 짧은 것일수록 단순한 거고 저가의 제품이 됩니다. 따라서 기계 작업 시간 기준으로 생산 자동화가 되어 있을 때는 경영자가 많이 선택해서 배부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배부 기준 총액에 기계 작업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율이 나옵니다. 배부율이 나오면 그 배부율을 해당되는 각 제품별 배부 구진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즉 A, B, C 세 개의 제품이 있고 A, B, C 세 개의 제품 만드는데 직접 사용된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런다면 A, B, C 세개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사용한 제조 간접비 총액을 분자에다 집어넣고요. 분모에다가 A, B, C 세개 제품에 직접 재료비를 다 더한 총액을 분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배부율이 나오게 됩니다. 배부율이 나오면 A에 배부해야 될 제조 간접비는 A에 직접 재료비 곱하기 배부율로 하시고요. B에 배부해야 될 제조 간접비는 B에 직접 재료비 곱하기 실제 배부율, 그 다음에 C에 배부해야 될 제조 간접비는 C에 직접 재료비 곱하기 배부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여러 사람한테. 그럴 때이 배부 기준을 사용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원가회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뭐 나누어줘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럴 때이 공식을 떠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녀들한테 용돈을 나눠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런다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나누면 돼요. 즉, 나이 기준으로 나눠주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자녀들한테 줘야 될 용돈 총액을 분자에다 넣고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용돈을 나눠주는 기준. 그 나이 기준으로 만약 주겠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나이를 다 더해서 부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줘야 될 용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한테 줘야 될 용돈은 첫 번째 아이의 나이 곱하기 이 배부위로 하면 되는 거죠. 뭐 나눠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기준만 잘 세우시면 가장 정확한 인위적인 배부가 됩니다. 이 기준을 하나를 택일해서요, 경영자가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정 배부법은 연초에 미리 배부율을 예상해서 산정해 두었다가 그 산정해 둔그 배부율로 산정해 둔 배부율로 제품이 완성되면 이 산정해 둔 배부율을 사용해서 제품에다 직접 배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연초에 배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해 두었다가 그러니까 제품이 완성되면 이 배부를 사용하는 거냐면요. 예정배부법이 나오게 된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배부해야 될 원인은 뭐냐면 모든 제품은 원래 실제 배부법을 바탕으로 간접비를 배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매달 생산하는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 그런 제품은 실제 배부법으로 대입해서 배부를 해봤더니 매달의 원가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계절을 타는 제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절을 타는 제품의 특성은 특정 계절에는 많이 팔리고 또 다른 계절에는 또안 팔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달별로 수량의 차이가 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실제 배부법을 바탕으로 배부하다 보면 똑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원가 차이가 달라지게 되죠. 원가가 달라지면 문제는 뭐냐면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가 매달 다르게 표시되고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도 들쭉날쭉하는 일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배부법에다가 대입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을 해서 하는 거죠. 1년치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 예상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요. 어디까지나 예상에 따라서 배부를 했으니까 실제 발생된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그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부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의 수량 차이가 심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왜 원가 차이가 심하게 되냐면요. 고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을 많이 하든 생산을 조금 하든 고정비는 일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는 달에는 원가가 작게 잡히지만 생산을 적게 하는 달에는 이 고정비 때문에 원가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하는 게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공식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배부법하고 똑같은 건데요, 공식 자체가. 단지 예상해서 쓰기 때문에, 그 예상해서 배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금액 부분에 데이터가, 예상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예정 배부율을 연초에 계산해서 배부하는 방법이므로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을 분자에다 넣고요. 분모에다 예정 배부 기준 총액을 넣습니다. 이 배부 기준은 실제 배부법에 있는 배부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즉,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비법, 직접 운반법,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정 배부율이 나오게 되면 그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발생된 그 제품별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하고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정 배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배부를 했으므로 실제 발생된 것하고는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과소 배부, 적게 배부했을 때, 많이 배부했을 때 과대 배부로 나타나고요. 이 과소 배부, 과대 배부는 기말에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방법의 종류가 보기에 표시될 수 있으니까 밑줄을 좀 그어놓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비례배분법, 매출원가조정법, 영업의손익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사항은 세무 2급 파트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종류만 밑줄을 그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배부법하고 실제 배부법 그둘 사이에 그 존재하는 그런 것들의 그좀 약간의 알아두셔야 될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기적인 팁에 이제 좀돼 있습니다.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월말에 지게 돼야 원가 계산이 되므로 계산이 좀 느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월별로 제품의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고정비로 인해서 제품 단위당 원가가 다르게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예정 배부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 배부법의 문제 계산이 좀 느리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계산이 느린 건 예정 배부법으로 가면 계산이 빨라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상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예정 배부법은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 돼서 결산이 되면 과소 배부, 과대 배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달 수량의 차이가 그 심한 제품들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예상해서 하는 예정 배부법을 반드시 쓰시고 기말에 가서 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원가 계산의 절차의 흐름에서 사람이 제조 간접비를 인위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인위적으로 배부가 끝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당기, 당월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끝나게 되고요. 제조 원가 맹세서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우실 이제 마지막 단원은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